네, 반갑습니다. 한국내가경구원 부원장 양현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최원호 실장님께서 정말 재미있는 강의를 해주셔서 저도 정말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그런 아주 이제 흥미로운 그 데이터로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역량을 이 향상시키는 명상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분 강의이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료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명상으로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두뇌 훈련으로서의 명상 그리고 정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두뇌 훈련으로서의 명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뇌는 뇌를 이렇게 열어서 보아도 이런 이제 세포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포들은 시냅스라는 구조로 이제 연결이 되고 그들이 이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경 세포들의 이제 연결된 네트워크로 우리가 정보를 이제 간직을 하고 그리고 감정이 나타날 때도 그리고 어떤 것을 기억할 때도 회상할 때도 학습할 때도 이렇게 신경 네트워크의 형태로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의 뇌를 직접 이제 이미징한 이제 그런 이미지인데요. 좌뇌 우뇌가 이렇게 이제 많은 신경 다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좌뇌 우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앞뒤로 위아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상으로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상을 지금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경험해 보시고 실전에서 이제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요. 명상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떠한 이제 상태인지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 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명상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일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을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시다가 아니면 그냥 길을 걷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나뭇잎을 보다가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자신의 뇌를 이렇게 느껴보면은 뇌가 고요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마치 우리 뇌의 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뭐 이 생각을 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명상을 할 때에는 그러한 소리들이 마치 뮤트 버튼을 누른 것처럼 고요해지면서 자신이 명상하는 집중하는 그 한 가지가 이제 그 증폭되어서 그것에 상당히 몰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방황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방랑하는 마음의 상태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제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뇌를 fMRI로 이제 촬영을 해보면 이와 같이 지금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활성화된 영역들인데 많은 영역들이 산발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이제 숙련된 명상자들을 이 fMRI 기계 안에서 이제 자신이 명상할 때와 명상하지 않을 때를 이제 버튼을 누르게 함으로써 그것을 측정을 한 것인데요. 이 숙련된 명상자들이 명상을 할 때 이 뇌를 분석을 해보니 이와 같이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된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된 영역입니다. 아주 작은 영역들만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뇌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뇌가 한마디로 고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집중하는 부위만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과정이고 뇌를 고요한 상태로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하자면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현재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뇌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fMRI 사진을 봤을 때는 이 뇌의 활성화만 보였었는데 어떻게 이 몸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경을 통해서 직접 이제 신경을 통해서 직접 우리 장기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분비계를 통해서 이제 내분비 기관인 뭐 손과체나 뇌하수체가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면 그것이 혈류를 타고 우리 몸 전체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에서 이제 소화되는 여러 가지 이제 대사체들이 다시 혈류를 타고 여러분들의 뇌로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혈액에 있는 이제 혈액 세포들, 많은 면역 세포들, 림프계에 있는 많은 면역 세포들이 다양한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해서 그것들이 다시 우리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변화는 곧 몸의 변화이고 몸의 변화는 곧 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닝에서 여러분들이 뇌와 몸의 연결성을 강화시킨다, 그런 훈련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이제 연결성이 이제 아주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뇌와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게 되고 그것을 브레인 트레이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두뇌 훈련으로서의 명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2020년에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인데요. 벤자민 인성영재 학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였는데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이제 절반은 이제 그 3주간 이러한 이 명상 움직임을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명상 움직임을 실행하게 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었고 각각의 동작에 3분씩 그래서 총 9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세트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8분, 하루에 18분 이러한 명상 움직임을 3주간 수행하게 하였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을 이제 3주 전후로 이제 듀얼 엠벡 테스크라고 하는 이제 인지 기능 중에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하였고 그것을 측정할 때 이제 뇌파를 동시에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3 더하기 5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들 뇌에서 3을 기억하고 또 5를 기억했다가 그것을 8이라고 이제 저에게 답변을 하실 텐데 그렇게 짧게 이제 기억하는 그런 기억입니다. 한 10일 후에 제가 물어보면 그때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었죠? 라고 하면 대답을 잘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금방 그때에만 필요한 기억이기 때문에 짧게 기억하는 그런 기억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 인지 기능의 하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3주 전후로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엠벡 그레이드, 이제 작업 기억 수행 능력을 이제 평가하였을 때 명상 움직임 훈련 전에는 이 두 그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훈련 후에 이제 유의미하게 명상 움직임 훈련 그룹에서 이제 유의미하게 향상된 그런 인지 기능을 보였다라는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뇌파를 같이 측정을 하였었는데 배외측 전전두엽의 활성이 유의미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3주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상 움직임을 수행하고 하였을 때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또 뇌의 활성화가 변화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이 이 청소년에게만 이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성인에게도 특히 많이 지금 치매 예방 때문에 많은 이제 명상 훈련이 이제 노인층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결과를 이제 같이 보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41개의 연구가 진행된 것인데 3,551명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명상 또는 명상적 요소가 있는 심심운동, 타이치나 기공이나 요가 등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수행을 무작위 배정 시험으로 수행을 하였을 때 인지 기능이 이제 향상되는 유의미하게 향상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 그 인지 기능에는 이제 주의 집중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집행 기능 무언가를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반적 인지, 단기 기억, 언어 유창성, 작업 기억 이러한 능력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치매 예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과 성별 연령을 매칭한 이 일반 사람들의 뇌의 나이를 이제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이제 MRI 사진을 찍어서 이제 우리 뇌가 정상적인 이제 노화 과정을 이제 거친다고 하더라도 우리 뇌는 감소하게 되는데 위축이 됩니다. 이제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MRI 사진을 찍으면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이 든 경우에는 이제 그 크기가 조금 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뇌의 나이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명상을 이제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들은 이제 뇌의 나이가 7.5년 이제 젊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세 이후에 뇌 노화 속도도 감소되어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해마와 관련된 것도 이 해마가 이제 기억력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이제 연구가 되었는데 명상을 이제 수행한 사람들이 이 해마의 회색질 밀도가 증가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이제 치매 예방하는 그런 훈련으로서 브레인 트레이닝으로서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두뇌 훈련으로서의 명상은 우리 전전두엽에 대해서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전전두엽이 보통은 이 편도체라고 하는 정서 이제 화를 내거나 뭐 공포를 느끼거나 이러한 이제 기관을 이제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뇌에서는 이렇게 전전두엽이 이 편도체를 잘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뭐 이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치매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의 전전두엽의 능력이 약화됩니다. 그런데 이 명상 이 브레인 트레이닝 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뇌교육 명상법을 이제 그 장기 명상자와 일반인을 비교한 연구에서 이 전전두엽 부분이 이제 복내측 전전두엽에 이제 피질과 백색질 두께가 이제 증가하여 있음을 보여졌고 이것은 3.5년 정도 명상을 수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전전두엽 피질의 두께가 증가하였다고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전두엽의 이제 변화는 이 뇌파진동 명상, 이 뇌교육 명상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명상, 성찰 명상이나 티벳 불교 명상이나 이러한 곳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보고되어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그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전전두엽이 이제 두꺼워지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의 향상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자료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서 조절 능력의 향상이 뭐 우울 불안 스트레스의 감소, 긍정 정서 정서 지능의 증가, 그리고 이제 외상후 장애 스트레스 환자의 증상 개선 이러한 효과와 이제 뇌 구조적인 변화가 이제 뒷받침되어서 뇌교육 명상의 효과들을 보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해 왔습니다. 네, 오늘 명상의 과학 두뇌 훈련으로서의 명상에 대해서 짧은 시간 강의하였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